보세요. 저 지금 여기 깎고 여기 깎고 여기는 잘하는 상태를 깎았는데 지금 그냥 이발도 한 번도 안한 얼굴이에요 지금. 예? 사실상 원빈도 이런 머리 하면 예? 빠지게 보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약간 좀 뭐라 그래, 약간 뭐라 그래, 스타일리지 합니까 지금? 예? 꾸미지도 않았는데. 아, 엔터키기는 100개 감사드립니다. 엔터키기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엔칭 뭐야? 여승우 학생, 아, 감사드립니다. 100개 100으로 가요. 와, 김원지. 감사드립니다. 100개 나이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순가, 의가,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밥안 쳐준 게 아니라, 제가 지역 음식은 먹기 싫어요. 차라리 그걸 먹을 바에는 배달 음식이 더 낫습니다. 제가 또 이제 가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잘 못해요, 제가. 아, 이빨. 내가 쳐부른 게 아니라 이 새끼들아. 나는 원래 이제 일어나서 밥을 원래 잘안 먹어. 너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을 수 있어? 나 지금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어. 나 일어나자마자 아, 나 시청자 여러분도 보고 싶다. 바로 방송해야겠다. 해가지고 킹거 킹콩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킹콩님. 팬들아, 와, 우리 강구님 100개. 별풍은 흐름입니다, 형님들. 별풍은 흐름입니다. 박시에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별풍은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봅시다. 스티커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킹콩님 100개! 이공윤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한장님 감사드립니다. 한장 감사드립니다. 별풍은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이 끊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장님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됐어. 강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킹콩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한개 와, 킹콩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강훈님 감사드립니다. 한개 감사 배고 감사드립니다. 배고 감사드립니다. 배우 감사드립니다. 됐어요 이제.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군대왕 내가 뵐게요. 시군대왕 펴야지. 이거 자존심이에요. 페임제이의 자존심. 글씨 꺼지고. 상냥이 감사합니다. 야, 용녀한테 전화해봐? 아, 근데 나 진짜. 전화해봐? 용르 120시간 급식형들 좀 따봅시다. 잠시만. 용르 120시간 어여하자. 근데 나는 여러분들
하면 하는데 용량에 120시간 하면 저 그냥 24시간 응원할게요. 그러면 되잖아. 아 서든하자고님 100개 감사합니다. 서든 안해요. 꺼지세요. 서든 안해요. 내 삐 그냥 하고 싶을 때 할거예요 서든은. 나 용령한테 전화해볼게요. 과연 용르가 받을지 안 받을지. 안 받으면 쫄은 거야. 지금이 5시인데 안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화 안 받고 있어요. 무조건 지금 일어나 있어. 아니 안 자요. 지금 내가 용령을 하는데 절대 안 자요. 지금 깨어났어요. 무조건. 방 청소는 저희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하세요. 10개 감사드립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용령이 오늘 무조건 켜야 될 텐데 이러면 폭동 일어날 텐데 왜 하자 그래 하자라는 식으로 자기가 말해놓고 주무기 온다 당일나 되니까 왜 컨텐츠를 안 하냐 조재호냐 조재호 태그트리 다 그거 같은데요 이거 거의 조재호 아니에요 지금 당일나 컨텐츠를 지금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당일나 이렇게 만드는 거 여순이한테 이건가? 누구세요? 아, 쇠가. 아, 쇠이한테 전화했네, 이 개새끼. 아, 전화번호 뭐였지? 내가 문자 이런 거 잘 안 봐가지고 아 나 여순이 전화번호 몰라 아 맞다 아 나 쓰레기를 이 새끼 저장을 안 해놨어요 나 원래 거의 다 저장 안 해놔 귀찮아가지고 조넬슨이 100개 감사합니다 이 아니 여러분들 아니 씨발 이 새끼 쫄았어요 지금 용령 쫄았어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줄넘기 생생히 100개 했을 때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줄넘기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생생히 100개가 진짜 힘들어. 이거 진짜 100개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의 그 배부서 만개 일로 오세요. 아 이런 거 아빠님 19가 2 두 번이나 실패할까봐 무조건 아니 취사기들 아니요 아니요 이때까지만 했어도 시청자 이 개새끼들 나를 존나 까고 있었죠 허세만 부리는구나 존노잼이다 어? 철구 이 새끼 태물 다 됐다 같은 말만 반복하고 어? 그리고 존나 깠었죠. 저는 그때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그냥 하세요, 예. 아니, 제가 뭐 실패 뭐 한 세 번 드릴까요? 예. 세 번? 아, 예, 세 번 드릴까요? 세 번. 아, 세 번 갑니까? 예, 아. 줄넘기 잘한 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운동신경이 있고 체력이 되며 팔힘이 좋다 이거예요. 괜히 복싱 선수들이 줄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팔 근력. 근력을 일단은 힘을 세게 하려고 줄넘기를 하는 거고 체력도 그렇고 지금 약간 떠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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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힘도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아 연습 한 10분 하셔도 돼요 네. 아니 뭐 최대차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아 10번 해서도 못한다고 예.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예 도전 바로 예 시작하세요 네. 하나
네, 다, 명, 야, 아닌데, 그리고, 진짜 아니더라고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이고,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이고,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섯, 마흔이고,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100개 넘었는데 더 하고 있어요. 저, 잘 보세요. 나 이때 한 200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용령이 하면 돌렸더라고. 어? 나 200개 할 수 있어. 나 지금 체력이면 200개 가능해. 200개. 내가 예전에 현역 시절 때는 솔직히 300개 되었어. 300개. 담배 안 피고 이제 내가 복싱을 언제 나왔냐면, 제가 뭐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복싱을 제가 22살 때 몸 좋을 때 아세요? 저 시즌1 때? 막 빽 소리 지르고. 그때 몸 존나 좋았잖아. 그때 내가 복싱을 다녔었어. 한 8개월간? 그때 8개월 다녔어. 8개월. 8개요. 그때는 300개 했죠. 줄넘기 안 하고, 그 안 쉬고. 산나뛰기는 한 40개 정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담배 펴가지고 체력이 많이 딸리는 상태에서 그냥 100개는 무난히 하죠. 예. 산나뛰기도 해요, 여러분들. 복싱 이제 뭐 그 도발 잘하는 사람 그 누구죠? 조지알도도 4단뛰기 할걸요? 그게 4단뛰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근력 힘만 키우면 4단뛰기 충분히 가능해요. 3단뛰기는 가능하고. 4단뛰기 가능하죠. 점프 높게 뛰고 이걸로 근력으로 빨리 돌리면 되니까. 맥그리거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줄넘기 2단뛰기 한 500개 할걸요? 근데 저는 현역 시절 때 300개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채팅을 치시는 게 8단 뛰기도 가능하다 이런 새끼는 드립이고, 5단 뛰기는 못해요. 사람의 그 신체 구조상 4단 뛰기는 가능해요. 허세 지리네. 이거 내가 보여줬잖아. 100개 나 허세가 아니지 병신아. 내가 나를 보여주고 말을 하잖아. 이거는 허세가 아니라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세다 허세다 그러시면 안되죠. 난 거짓말 안 해요. 주호는 하려고 그랬었는데 용류 새끼가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어? 여보세요? 아, 예, 여수님 지금 방송 중인데. 아, 네네네. 용류 옆에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여수님 알겠습니다. 어제 고마워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대. 근데 내가 볼 때 옆에 있어. 웬 줄 알아요? 어떻게 알고 전화로 왔죠? 내가 지금 씻고 온 거 알고 방송 리스트에 없어. 근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죠?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옆에 있어요. 지금 옆에서 전화 왔으니까 철구 방송하나 해가지고 용영이 방송켰는데 방송한다. 여순이 보고 시켜가지고 약간 그런 내가 주작을 또 잘하잖아. 내 시나리오상 딱 보면 옆에 있어. 제가 추리 같은 거 잘하거든요. 나 이전에 코날 이런 거 존나 많이 봤었는데, 잘 때마다 이제 코나 틀어놓고 잤었는데. 코난 제가 시리즈별로 다 봤었어요. 어릴 때 항상 예전에 드래곤볼 Z 그 다음에 명탐정 코난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명탐정 코난 보면 이제 막 망상 같은 게 생겨. 모든 걸 추리하려 그래 내가.
방송 보고 있어요. 전화 받아요. 오늘 주모이 온다 한다 그랬잖아. 지금 체육관까지 다 알아봤는데. 용리 형. 16피스로 하면 안 아파요, 형. 전화 받으세요. 형. 16피스 끼면 안 아파. 그냥. 뇌만 띵해, 뇌만. 포스터, 야, 주모이, 야, 주모이 형, 나 포스터 만들, 전화 받. 여보세요. 자는 척 지렸죠? 아, 자는 척 지렸죠? 형님. 아, 뭐, 또 자는 척이야. 말해. 아, 자는 척 지렸죠? 형. 알았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형. 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인데. 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뭐, 또, 빨리 말해, 빨리. 오늘 주먹이 온다 하는 날이잖아요. 형님, 이틀 전에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네가 아직 지금 나한테 그거 시간을 말 안 해줬잖아. 그러면 한다고요? 어? 한다고요? 아니 지금 네가 방에서 폭동 나가지고 안 하면은 안 될 분위기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토요일날 주목연달 한다고 시청자분들께 말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취소를 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형 어차피 형이랑 나랑 친한 건 알잖아, 애들이.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16피스 끼고, 그냥 이제 리얼로, 한번 합시다. 오늘 9시. 그래, 오늘 어차피 뭐 이렇게 얘기 해놓은 김에 이것도 안 하고 가면 욕먹으니까. 예.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주말에 9시. 9시 갑시다, 형님. 오케이. 그러면은 네. 저기 뭐야, 체육관이랑 되면은 뭐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 그 좀 이따 연락해줘. 예, 형님 알겠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이제 철구의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됐네요, 여러분들. 철구의 실력이 나옵니다.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대세는 바다니 백국에 빵빵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임수단이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빵빵빵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는 인정해 주세요. 내가 뭐 진짜로 리얼로 해야 존나 재밌어. 이거는 내가 친하다고 해서 진짜 용리 형한테 뭐 둘이 눈치 보고 들어가면 존나 재미없어. 그건 인정하시죠? 리얼로 하고 끝날 때는 훈화에 끝내겠습니다. 됐죠? 상남자답게. 왜냐면 나도 방송을 알잖아. 존나 둘다 막 눈치 보고 왜냐면 친하기 때문에 막 이거 때리면 기분 나빠하냐? 이렇게 되면 존나 어제 완전 개 존나 욕만 쳐들어. 어차피 하는 거 진짜 리얼로 가고 진짜 내 외나무 다리에 왼수 만났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냥 패드립 날린 개새끼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콜? 그렇게 하고 끝날 때는 어차피 친하니까 훈훈하게 수고했다고 안 하시고 그렇게 왜냐면 또 남자들끼리 운동하면 또 더 친해져요. 그렇게 하자. 1200개! 오! 구매량이 1200개! 군매령님! 군매령님 12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오케이 콜 땄다. 이렇게 갑시다. 요순이 안 부르고 일단은 아 머리야 잠시만.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저 근데 운동 쉬어가지고 그렇게 와와와와 철구 대단하다 그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할게요. 콜? 열심히 할게요. 와와와와 철구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니까 열심히 할게요. 진짜로. 근데 누가 참아자도 존나 웃겨. 그건 아시죠? 밑밥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참아자도 웃겨. 맞잖아. 누가 용령이 맞다고 둘 다 이제 민심이 별로 안 좋고 욕받인데. 종구형이 333개 고맙습니다. 종구형이 333개 뽀뽀뽀 뽀뽀뽀.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콜. 얘들아 야방 갈까? 나 근데 야방 나가서 나 진짜 그래도 내가 수장인데 내가 맞는 모습은 보여줄 수 없어. 야방 나가서 체육관 가지고 체육관도 잡고 나 거기서 나 워밍업 좀 할게요. 워밍업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오랜만에 운동하는 거라 가지고 워밍업 해야 될 것 같아. 콜? 오케이 가자. 그러면 체육관 어디로 잡을까? 인천으로 잡는 게 낫겠죠. 알고 보니까 용이 형 씨발 막 1년 전부터 복싱 다녔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용이 형이 존나 유리한 게 담배를 안 펴가지고 체력은 쩔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복싱이라는 게 순전히 뭐 이거 팔 힘을 하는 게 아니야. 다리 힘이 또 중요해요. 복싱이라는 게 스텝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삭삭 허리 돌리는 힘, 허리 힘도 중요하고 팔 힘도 중요하지만 이 하체 근력도 중요해요. 어? 혹시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배웠을 때 나 이거 구라 안 붙어서 제가 오늘 경기하잖아요. 딱 보여지잖아요. 나는 농담 아니라 복싱 8개월 배울 때쯤에 나보고 관장님께서 야 너 선수권으로 뛸 생각 없냐? 우리 체육관에 네가 보석이다 해가지고 내가 체육관 그 방송 그때 하고 있었어. 시즌1 때 그때 관장님께서 나보고 그 세계 그 챔피언 그 선수권 선발전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 팔 힘이 너무 좋고 애가 존나 근력이 쩔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몸뚱아리 비해 하체가 말벅지란 말이야. 어 축구로 해가지고 아 존나 떨린다. 간만에 주먹이 온다. 야 얘들아 처음 하시면 어떡하냐. 야 진짜 얘들아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리얼로 했는데 내가 맞았어. 근데 철구 나 욕하는 사람 없잖아. 내가 뭐 선수도 아니고 맞지 얘들아. 까르 형님 일단은 용리 형 꺾고 까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종료 잡겠습니다. 아 존나 떨리네 갑자기. 여러분들 이게 또 이제 복싱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 약간 조재알도는 약간 이렇게 가드를 안 올리는 타입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드를 약간 살짝 올리면서 턱만 안 맞자는 마인드. 한쪽은 턱 방어. 그러면서 상대가 한 대 때 그 복싱이라는 게 전략이 있어요. 상대가 주먹 뻗을 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뻗을 때 빈틈이 생겨요. 그때 저는 전략이 뭐냐면 나는 항상 이제 복싱을 배울 때 됐어. 상대가 주먹 칠 때 그때 방어하면서 팍팍 한 대씩 날려. 이게 전략이야. 나 원래 그래서 복싱 배웠었대. 어? 나는 가드를 이렇게 내리고 조재알도 같은 가드를 올린 거랑 내린 거랑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드를 계속 올리면 팔이 아파요. 이렇게. 그래서 선수들이 2라운드 3라운드 가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팔이 쥐가 나고 아파요. 1라운드 맞아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그냥 용량 살짝 이렇게 해주면서 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피해주면서 체력 받는 데 있을 때 삭삭삭삭 이렇게 연타존으로 약간 매끄리고 같이 체력 빠졌을 때 바로 씨발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뇌쪽으로 막 정신 못 차리게 삭삭삭 이렇게 때리도록. 여러분들 괜찮죠? 예?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가면 내가 무조건 이겨. 박종도 또 체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아 힘들다. 벌써 힘드네. 좆됐다.
벌써 지치냐? 야, 겨갈못 새끼들아. 야, 프로 선수들이 왜 1라운드, 2라운드 팀이 힘든지 알아? 너네 축구 이런 새끼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 나면, 아, 내가 뛰어도 저거보다는 잘 뛰겠다, 이 새끼들아. 어? 그러면서, 그냥 의자에 응딩이 딱 앉혀놓고 훈계진하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TV로만 봤을 때 당연히 느리게 보이고, 내가 봤을 때, 아, 저렇게 꼴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복싱도 똑같아요. 막상 해보면 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1라운드 뛴 게 여러분들 거의 한 1000m를 안 쉬고 뛴 거랑 똑같아요. 왜냐? 3분, 1라운드가 3분이라 치면 3분 때 모든 힘을 쏜단 말이야. 그래서 전략이 있는 거야. 인복서, 아웃복서. 어? 인복서는 그만큼 힘들어요. 아웃복서는 처음 맞으면서도 가드 이렇게 딱 싹싹싹싹 해주면서 막으면서 체력 방전을 해가지고 그때 바로 돌격.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인복서, 아웃복서예요, 여러분들. 장점이 있어요. 인복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이 들지만 상대를 뇌쪽으로 가격을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이점이 있고, 아웃복서는 상대가 그렇게 맨날 치고 들어오니까 난 싹싹 피해주면서 주먹을 가드해주고 이렇게 탁탁탁 해주면서 이게 무조건 체력 반전 되는 걸 전략을 이용한단 말이야. 어? 마가리 복서다 그러시는데, 야, 에세다! 적당히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오늘 9시에 철구 드디어, 토마토파, 진짜인가 아닌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헤드기 안 쓰겠습니다. 용량 헤드기어 끼라 그러세요. 핸디캡 드리겠습니다. 저, 헤드기어 안 쓰겠습니다. 아, 근데, 아, 진짜 오랜만에 복싱하네, 얘들아. 이번 전략. 아웃복서로 갑니다. 찬이가 말했던 아웃복서. 근데 그 새끼는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배운 티도 안 나요. 삭삭삭삭삭삭삭. 원래 이렇게 고개를, 아웃복서가 제일 가장 좋은 게 목, 이거, 유연성. 삭삭삭삭삭. 원래 여러분들, 복싱의 기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웃복서냐 인복서냐. 아웃복서의 기본은 처음에 연습할 때,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삭삭삭삭삭삭삭. 이것만 천만 하고 들어가, 이것만. 삭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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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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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다면 이렇게. 이게 다 앞에 산에 뚝뚝 주면 들어온다. 막 점점 싹싹 이렇게. 피해주고 싹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전략 아웃복서가 메이웨더 동영상. 메이웨더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메이웨더는 근데 나랑 좀 스타일이 달라요.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이제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아웃복서죠. 피해주면 아까 말한 거 싹싹 팍팍 이러는 복서죠. 근데 나는 오늘 그거 안 하겠습니다. 내 주특기가 이제 아웃복서긴 한데, 오늘 방송 재미를 생각해서 인복서로 가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갈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복서로 가겠습니다. 인복서. 인복서로 가겠습니다. 저도 메이웨더 선배님처럼 저도 원래 아웃복서 스타일인데 저 인복서로 갑니다. 방송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빅재미를 위해서 다 가겠습니다. 예, 네, 가도록 할게요. 아,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담배. 나 이제부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포르는 게 뭐냐면, 저는 운동할 때 담배 안 펴요. 저
마지막 맛담 피고 담배 주배우인다 할 때까지 안 피겠습니다. 자, 물에 떨궜어요. 제가 프로인 게 내가 원래 복싱할 때도 담배 안 피는 거 알지? 시즌1 때. 내가 운동 때문에 담배를 안 폈단 말이야. 저 막담 피고 안 피겠습니다, 담배. 주먹이 온다를 위해서.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내가 만약에 용남이한테 한 대 맞는다 그러면 저 정신 돌아가요. 그래서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괴력이 있거든요. 괴력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힘이 이 정도야. 그냥 이 정도야. 근데 내가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때려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게 괴력이라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힘이 끌어올르는 게 괴력이에요. 내가 진짜 용남이한테 한 대 맞으면 나도 정신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막무가내 싸움. 에? 막무가내 싸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괴력이 어디까지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 여러분들. 아! 야, 재밌게 이렇게 하자. 120시간 나도 있고 용남이도 120시간 있잖아. 지는 사람이 120시간 하기. 그러면 목숨 걸고 둘 다 싸워요. 가자. 지는 사람한테 몰빵. 가자. 가자 얘들아. 좋다 이기야. 좋다. 연락 그만하세요. 연락 안 받아요. 차인왕님 연락 안 받아요. 저 이제 담배 안 핍니다. 씨발. 아 근데 오랜만에 그 21살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니까 존나 떨린다. 지금 설렌다 얘들아. 어쩌냐. 아 지금 존나 떨린다. 얘들아 존나 떨린다. 얘들아 알았어 차인왕 부를게. 고화질로 보고 싶은 거 맞지? 어차피 6시나 7시 때 일어날 거야. 그때 출발하면 돼. 됐지? 얘들아 부를게. 알았어 부를게. 차인왕 부를게. 뭐 자꾸 템포 실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템포 실온은 그냥 이제 그 만화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그 망언입니다. 망언. 템포 실온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썼지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깨 싹싹싹싹싹싹싹싹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더 빨리 하면 싹싹싹 근데 이게 힘들어. 템포시로는 아무나 못 써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이러고 있을 때 삭삭삭 하면 팍 하면 저 쓰러져요. 근데 이거는 망언이에요. 망언. 만화에서 만들어낸 망언이에요. 아 그냥 인복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복소로 갈게요.
인복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해야 돼. 4라운드 2분씩 해야 돼. 야, 담배 피웠잖아. 이거는 솔직히 나한테 좀 핸디캡을 줘야 돼. 4라운드 2분. 1라운드 다 2분 해가지고 존나 그냥 개싸움, 아니 개싸움이 아니라 존나 그냥 아예 치고받고 하고 4라운드로 갑시다. 1분 쉬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갑시다. 일단 용령이 복싱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용령 보고 있나? 내가 한 가지 용령한테 말할게요. 용 죽었다고. 용은 잘못 걸렸다. 오지게 글리프다. 첫 상대가 바로 김용남. 오지게 글리프다. 널 처단해 주마. 기대로 보여줄게. 목숨 걸어라. 아니면 죽는다. 배건다. 태야. 근데 시간대가 여러분들 데빌즈랑 겹치면 안 돼요. 왜냐면 데빌즈 오늘 존망하는지 레전드 찍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9시에 무조건 해야 돼요. 9시에 하는데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9시에 하는데 세야 장현웅이 9시 진짜 8시 일어나잖아? 그럼 시작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세야 장현웅이 그렇게 가자 얘들아. 아 나 담배 한 대만 마지막으로 필게. 내가 원래 운동할 때 담배 안 핀다만 10분 다시 걸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진짜 담배 안 피는데 저 마지막으로 한 대만 필게요. 아 씨발 담배 물 들어갔다. 얘들아 체육관 잡자. 콜 야방 나가자. 씨발 끝. 씨발 개새끼 오늘 뒤졌어요. 철저부 보고 있으면 철저부 있나 지금 여기에? 철저부 며칠에다가 그 체육관 전화번호 좀 줘. 오늘 한번 뒤집었다. 오지게 글리프다 얘들아. 서울로 가라고. 문 서울로 가 얘들아. 서울은 안되지. 아 여러분들은 창현웅이나 세아 때문에 그러는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 잠시만 세아한테 말해볼게. 아 근데 강남에 잡으려면 또 이제 뭘 할 건지 얘기해야 되고 뭐 이때 방송을 해야 되면 이거 다 싹 다 말해야 돼. 그것도 말고 말하고 막 이거 무슨 방송인데요? 아 이런 방송입니다. 철구 쳐보세요. 이렇게 설득시켜야 되고 그럼 시간 존나 걸리는데? 차라리 예전에 했던 데가 그거 낫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시청자 형님들의 말은 그거야. 세아랑 창현이 무조건 와야 되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서울로 가면 오기도 편하고 창현세야가 그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아 씨발 나 삿바라고 하겠다. 삿바라고 제대로 보여주고 왔다 오늘.
왜냐면 여러분들 복싱이라는 게 머리카락 무게도 중요해요. 진짜로 괜히 운동선수들이 삭발을 하고 뛰는 거 아니에요. 저 삭발하겠습니다. 삭발하고 모든 걸 체중을 겨털도 밀고 꼬털도 밀어가지고 무게를 최소한 줄이겠습니다. 최소한 줄인 다음에 해야 돼요. 운동은 원래 그래요. 머리털, 꼬털, 그 다음에 겨털, 털이나 털은 다 밀고 무게를 좀 약간 낮춘 다음에 내가 좀 가볍게 칠 수 있게 모든 거를 다 삭발을 한 다음에 그렇게 가야겠다. 오케이. 트레이닝 받아야지. 나도 오랜만에 운동하는데. 그리고 운동할 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일부러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코로 숨 쉬는 거예요. 전 안 맞는다. 전 안 맞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솔로 잡으면 좀 빡센데. 잠시만. 철저 뭐 다른 전화번호 없어? 주짓수 인천. 어 여기 괜찮겠는데. 미추홀 복싱클럽 전화해볼게요. 어 여기 딱 괜찮다더라. 그래 내가 원하는 데다 아웃복서 제대로 가능한데. 어 좋다 얘들아. 괜찮다 맞지? 여기 여기로 가자. 전화번호 오케이 여기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활력과 건강을 드리는 미추홀 복싱 클럽입니다. 최적한 운동 환경과 고객 맞춤 서비스로 건강하고 멋진 삶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프리카 TV라고 아시나요? 예. 어 혹시 철구라고 아시나요? 예. 아 그 저 BJ 철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네 혹시 제가 오늘 그 예. 오늘 레전드 방송이 있는데 그 복싱이거든요 주 컨텐츠가. 예. 혹시 그래가지고 그 돈 주고 혹시 9시 경에 혹시 예. 그 한 시간 정도 빌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한 철구하려? 네, 한 30, 40 정도에. 자, 한 시간만 쓰면 되거든요. 그 링, 링만 빌리면 되거든요. 링만요? 네. 아, 제가 지금 나이 있어가지고 9시는 좀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아, 힘들어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간장님. 예. 야 남동구가 주안동에서 가깝나? 여기 복싱장은 좌우명이 있네. 내 자신이 최고의 스승이다.
아, 여보세요. 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아프리카 TV라고 아시나요? 무슨 때문이시죠? 아, 그 아프리카 TV라고 아시나요? 아,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 BJ 철거라고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 이제 지금 바쁩니다. 예. 어디 가야 돼? 아씨.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괜찮네. 잠시만. 아, 뭐야? 야, 복싱장 원래 주말에 안 해? 토요일 날이 성수기 아니야? 잠시만. 아, 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아프리카 TV라고 아십니까? 예. 아, 혹시 BJ 철구라고 아십니까? 아, 네네. 아, 제가 BJ 철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그 레전드 컨텐츠가 있어서 그런데. 예. 그 혹시 그 복싱장에 그 복싱하는 그 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예. 그 혹시 제가 오늘 9시경에 혹시 1시간 정도나 빌리고 한 30만원 드리고 할 수 있나요? 아, 예, 가능해요. 아, 가능한다고요? 예. 거기 뭐 헤드기어랑 이제 그 곤두글러브 뭐 16피스 뭐 18피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예, 다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 치아 그 보호기도 있습니까? 네. 예. 치아 보호기. 네, 보호장비 다 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9시에 혹시 그 빌릴 수 있나요? 예. 아, 근데 아, 아직 확실하게. 예? 예? 상담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9시 시작하는데 혹시 왜 간장님이 아니십니까? 아, 예, 맞아요. 어, 근데 왜? 아, 일단 제가 지금 한 30분 일단 전화 드릴게요. 아, 네. 예. 여보세요? 아, 그 사랑님. 네. 아프리카 TV라고 아십니까? 아, 아니죠. 아, BJ 철구라고 아십니까? 네? BJ 철구. 아, 그때 한번 저기 우리 봤던 사람들. 아, 그 아까 전화 안 드신 그분이구나. 네, 저 이철리. 어? 아, 예, 맞아. 그, 안녕하세요. 그 제가 오늘 또 이제 복싱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아, 청우 씨예요? 아, 네. 예, 예. 아, 우리 아이 아이들아, 그 우리 그때 했던데 그 찬이랑 네. 그 했던데, 예, 여보세요. 네. 그 네. 혹시 오늘도 한 30만 원, 40만 원 주고 빌릴 수 있나요, 9시에? 아, 몇 시요, 9시. 9시. 예. 그때 9시 하다가 그때 11시인가 하셨잖아요. 근데 9시 이전에 9시 하시게? 네, 이번에 9시인데, 근데 제가 제 개인 경비 한 10만 원 더 드리고, 제가 그냥 지금 가가지고 10만 원 더 드리고 저 스텝이나 이런 거 좀 배울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왜냐면 제가 그 21살 때 제가 선수권 이런 걸로 제가 그 6개월 정도 그 연습을 했었는데 지금 운동하는 지 7년이 돼가지고. 스텝이나 기본이나 이런 거 좀 배우고 오늘 제가 뛰거든요. 아 위험한데 또 총수가 직접 하신다고? 아예 괜찮아요. 제가 운동 배워가지고 오늘 좀 한 명 그거 해야 돼가지고. 상대가 얼마나 몇 대로 나가요? 상대가 67이고 제가 80입니다. 체중은 웬만하네요. 그래도. 예 그래 제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 그냥 오늘 그냥 한번 제 실력 한번 제대로 발휘해 주려고 하는데 저 지금 가서 잠시 스텝이나 이런 거 좀 배우면 안 됩니까? 10만 원 내고? 네. 지금 5시 다니니까 9시 시작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한 7시나 7시 반쯤에 해서 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제가 그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예전에 운동 배운 사람이라 가지고 좀 미리 네. 일단은 왜냐면 그거 하면 또 힘들잖아요. 막 펀치 몇 번 해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좀 해 가지고 한 다음에 하려고요.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아, 저 지금 주안이에요. 제가 주안입니다. 예? 주안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아예 전화 끊어져가지고요. 네, 그러면 6시 반 정도에 쇼구 씨? 아 6시 반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6시 반에. 예. 네, 전에 왔던 그 신촌이 주소 어떻게 다시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 네네네 찍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거기 뭐 사람들 어차피 있잖아 가면. 오늘 쉬어요 우리가 토요일 날. 아 쉬는데 그 간장님도 이제 복싱 배우셨죠? 아네 간장님이랑 예 간장님이랑 하면 되겠다. 간장님이 좀 저 좀 그 1대1 레슨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파링 바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소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 네 주소 예 네, 압니다. 아 모릅니다. 그 문자로 혹시 좀 줄 수 없나요? 예 그렇게요. 네. 예. 아 대단하다 씨 이봐. 일단 여러분들 저 허세 안 떱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할게요. 용남인을 일단은 헤드기어 쓰라 그러세요. 저는 안 쓰겠습니다. 나는 원래 프로 물을 먹었기 때문에 헤드기어 쓴 것 자체가 저한테 쪽팔리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시야적으로도 내가 가려지고 나는 프로는 뭡니까? 복싱에 임하는 자세, 복싱 선수를 괜히 삿발 밑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무게까지 줄이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프로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 전에 담배 안 핍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피고 저 진짜로 안 피겠습니다. 이제 운동해야 되니까 저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 담배 안 피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막담 한번 피고 담배 안 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운동을 모르시는 저갈못 운동못 한테 한마디 좀 해드릴게요. 운동은 입으로 숨쉬는 거 아니에요. 코로 숨쉬어야지 체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덜 힘들어요. 아시겠나요? 네? 저 오늘 철구 클라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저동 토마토파 위력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왕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허세를 부리느냐. 내가 이 족구가 한 번도 스파링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냐. 이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토마토 파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허세가 아니라 스파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인가 뭐
전에도 제가 인복싱을 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광은 코너로 몰리고 코너 맥거리거가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시작 전에 발차기, 예? 사스킥으로 일단은 중앙을 잡고 들어가요. 중앙을 잡는 자와 코너 아웃복스가 뭐냐면 이 줄이 있죠. 줄 쪽에서 줄 쪽에서 타면서 이제 하는 걸 아웃복스라 그러고 나 중간을 잡으면서 계속 주도권을 잡는 게 인복스입니다. 예? 인복서에서 인복서예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중앙을 잡으면서 이광을 몰아가고 있죠. 이게 인파이터입니다. 아니 이게 이벤트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근데 안 때리세요. 아니 아프다니까 이게 계속 맞으니까 못 때리겠어 이거. 보기입니까? 오늘 철그리거를 볼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딴 질문 집어치우세요. 맥그리거님은 제 선배님이고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맥그리거님에게 실수예요. 나는 나지 맥그리버님을 언급하지 마세요. 저는 이해준식 복싱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맥그리버를 똑같이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저는 저만의 복싱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야방 가자. 아 용령한테 전화해놔야겠다. 잠시만요. 아 왜 이렇게 숨 차지 오늘. 아 여보세요. 형 일어났어요? 어 일어났어. 형 체육관 잡았고요. 어. 형 솔직히 말하세요. 복싱 배운 적 있어요? 세 번 갔어요? 세 번 가서 뭘 배웠는데요? 돈 세우고 가서 뭘 배워? 줄넘기 하고 뭐 했지? 아, 요거만 말해, 빨리. 형님! 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니까. 일단 오세요. 그쵸. 네, 주안동으로 오세요. 아, 너네 스튜디오? 네, 일단 잡아놨어요, 형님. 오케이, 나 그러면 19만 갈게. 예. 쫄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안 되면 진짜 용남이 형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내가 진짜 이겨도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원수를 만난 게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조재호를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해. 괜히 이제 내 사이가 틀어질까 봐서 그래. 내가 진짜 이겼어.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대전동 토마토파 실력 대모 토마토파 주먹 이거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겼어. 용남이 형이 형이잖아. 한 살 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용남이 형님 수치스럽고 이제 동생한테 이제 맞았다 이런 기분이 드니까 얼마나 좀 기분 나빠하겠어요. 어?